카메라 보면서 먼저 인사해볼까요? 수빈 양부터. 안녕하세요. 우주소녀 수빈. 우주소녀도 하고 우주소녀 쪼꼬미도 하는 수빈입니다. 지금 쪼꼬미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? 네, 헷갈렸어요. 아침이라 잠깐 네. 버벅거릴 수 있어요. 충돌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루다. 우주소녀 이자 쪼꼬미의 펜스리더 루다입니다. 자, 그리고 네, 안녕하세요. 우주소녀 막내 우주소녀 쪼꼬미 막내 여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 저는 우주소녀 쪼꼬미 다영 대신 나온 영철입니다. 네. 우주소녀 쪼꼬미 또 함께 했다고. 맞아요. 저희랑 함께 해 주셨잖아요. 우리 윤성백 님 문자 보세요, 수빈. 네, 윤성백 님이 우주소녀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일 열심히 할게요. 자, 루다. 7686님 우주소녀 쭈꾸미 아니고 쪼꼬미라고요? 라고 보내주셨어요. 그렇죠. 쭈꾸미 아니에요. 쪼꼬미예요. 그죠?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의외로 진짜 쭈꾸미하고 쪼꼬미 헷갈린다고요? 네. 와, 나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는데.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발음만 들으면 쭈꾸미랑 쪼꼬미랑 맞아요.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세요. 아, 그럴 수 있겠군요. 네. 가끔 저희도 쭈꾸미라고 할 때 있어. 가끔 나와요. 쭈꾸미라고. 아, 지금 사실 아침에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. 아침 라디오는 처음이지 했더니 진짜 처음이죠. 아침 이 시간에는 네. 예. 네. 오히려 뮤뱅 나간다고 아침에 새벽에 준비한 네, 적은 네, 있지만 맞아요. 맞아요. 몇 시간 자고 나왔어요 오늘? 저는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. 루다는? 저도 2시간이요. 수빈은? 전 푹 잤어요. 전 잠이 많아가지고 푹 잤어요. 푹 잤어요. 네. 지금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? 다 자고 있을까요? 100%죠? 완전 200% 자요. 네. 한밤중이에요 지금. 네. 그렇군요. 지금 깨어있다면은 셋만 지금 깨는 거예요? 당연하죠. 네. 나머지는 다 자고 있고. 네. 올해 데뷔 6년 차예요 벌써. 네. 우리 와. 아는 형님 초창기하고 막 그때 1년 차 2년 차가 그때 그게 맞아요. 5년 전이야. 그때 데뷔했을 때 처음 맞아. 나갔어요. 아, 그게 5년 전이에요 그죠? 네. 근데 6년 차 되면 막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많잖아요. 네. 네. 예를 들면 뭐 패션 조언도 해주고 뭐 옷도 빌려 입기도 하고 그래요?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 있죠? 화장품. 화장품. 야, 이거 써봐. 이거 진짜 좋더라. 이렇게 맞아, 맞아. 추천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아, 주지는 네. 않고 추천. 추천해주고. 비타민도 야, 너 피곤해? 야, 이게 진짜 좋아. 너 이거 맞아. 부족한 것 같아.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 되게 좋아요. 이거 먹어봐 하지 않고 추천. 네. 아. 추천. 아, 가끔 나눠주기도 하고요. 네. 네. 옛날에는 제가 수빈 언니한테 가방을 많이 빌렸었어요. 한 번이었나 두 번이었나 수빈이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? 네. 초반에? 완전 초반에? 이거 완전 초반에 이거 반대예요 제가 빌려줬어요. 그러니까, 아 내가 빌렸다고 아 누다가 빌렸다고 맞아. 빌리고 서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맞아 연습생 때는 옷도 서로 빌려 입었어요. 여름이도 같이 입고. 이렇게? 네네네. 서로 그랬군요.